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너 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금강이몬네 다육 뷰예요. 뷰.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저기 유채꽃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제가 오는 날이 연휴거든요. 3일 연휴인데 저렇게 차들이 빽빽하게 있네요. 여기는 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이고요. 여기 금강이몬네 다육 하우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주차 시설도 좋아요. 잘돼 있고 이렇게 강도 보고 커피숍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으시고 다육들 요새 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매 수입 다육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50% 할인 금액으로 드리니까요. 오셔서 구매하셔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금강 이문네 다육 보면 여기 바깥에 여기는 매장이에요. 하우스가 여기 그 하우스 매장 말고 위에 보면 간이 하우스로 이렇게 또 지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사장님께서 이제 수입 들어온 다육들을 이렇게 이제 놓고 모자란 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모여져 있어요. 수연도 정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3만 원에 이건 보라수, 이건 27,000 원이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만 원. 요것도 만 원에 이제 조이라는 품종이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역 간도리스 철아 이런 거 12,000원이 14,000원이구나. 1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블랙 캐시미어인가? 바이올로 캐시미어 그런 아이들 이제 소개가 됐어요. 다 소개가 된 아이들. 여기도 이렇게 있고 홍매화. 와, 이 홍매화 군색인데 이렇게 멋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것도 2만 원인가? 그 가격이 소개가 됐고요. 여기 수연도 많이 있고 양진도 이렇게 있네요. 뒤에 보면 이렇게 양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런 아이들도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총 정리로 해서 이제 수입 다육을 제가 매번 일주일에 두번 정도 소개가 제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해드리는데 여기 저 대기 중인 이런 아이들, 와, 이거 완전 대품이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물류창고라고 해도 돼요.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계시는 간이 하우스 2층에 있는 그 하우스예요. 나나우꾸미니도 이렇게다가 이제 놓으시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고, 요거 핑크앤화이트 요것도 수입받은 게 뿌리 다 나왔나 보다. 지난번에 사전에 심으셨는데 이쁘죠 색깔 수입받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림로즈. 요것도 이렇게 떨어진 거 사장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다 심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법사랑 저기 철화도 있네. 저것도 수입 받은 거 심어, 이거 다 심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심어서 이제 이렇게 잘 키워 보시려고 사장님도 키워야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요거는 샐러드볼 철화 9,000원에 판매되는 거지 뿌리 받고 있네요. 이것도 뿌리 받고 있고, 여기 아르제 또 소개 드린 거 요것도 이제 15,000원에 소개했는데 여기다가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심어갖고 뿌리를 받고 있으시고, 이렇게 삽목판에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런 거 6,000원이고, 이게 새역 간도리스 그죠? 14,000원 아까 보여드린 거또 심어놓으셨구나.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사장님께서도 직접 보시려고 이제 사장님도 수입을 지금 소개는 하고 있지만 키워보시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손수 심으셔가지고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화분도 이렇게 있고, 저쪽 매장에는 이제 그거 수입 다육들도 딱 진열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 그 전에 사장님께서 판매했던 매장 상품들은 저기 다 진열이 되었고, 손님들이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아요. 지금도 아까 막 오셨다가 이제 막 구매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안 보이는데, 어우, 아까 영상 찍는데 정말 많아갖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매장으로 이제 내려가 볼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블랙 마디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실크베일도, 와, 완전 인기가 좋았던 실크베일. 제가 이렇게 또한번더 여기서 판매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크베일은 대중소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블루 엘프도 사이즈가 더 커졌죠. 가격은 이제 2,000원 더 올랐는데, 굉장히 더 풍성한 아이들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턱시판 철화도 있었고요. 여기 길바철화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니벨, 와, 이거는 제가 정말 꼭 사셔야 된다고 강추드렸던 그 미니벨금이죠. 미니벨금 철화. 아, 미니벨 철화.
우리 집에 철아임의 가격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이트 엔젤 가격대가 있죠. 몸값이 있는 화이트 엔젤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쁘죠. 그다음에 부형철화도 그렇게 보여드렸고 부형철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솥사이즈와 대사이즈 가격이 틀렸어요. 그죠? 여기 부형철화 대사이즈와 솥사이즈 16,000원과 14,000원 가격은 이제 보이니까 제가 말안 해도 여러분께서 여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다써 있으니까. 그다음에 파랑새도 이렇게 군생인데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군생들 이렇게 보여드려서 보셨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신데렐라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는 3만 원에 이제 여러분께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미니벨큼. 미니벨큼도 보시면 요런 아이들 사이즈가 이제 이것도 좀더 커져서 이제 12,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풍성해요. 한몸 군생이고 자연 군생이고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요 미니벨큼 군생이고 그다음에 이거 샌디고. 와, 샌디고 저도 하나 데려가야지. 데려왔죠. 데려가야지. 저도 하나 골라놨으니까 이것도 데려갈 거고요. 아, 지젤은 사이즈가 대박이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을 수가 있나요? 지젤도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 초대형이에요. 가격 4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연. 수연도 사이즈가 너무 좋았죠? 요거는 이제 3만 원에 소개가 됐고, 스킨헤리도 이렇게 구별이 됐죠. 9천 원과 만 원. 9,000원과 10,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써보셨습니다. 10,000원과 9,000원 이렇게 스킨헤리 한 몸이죠. 이렇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스킨헤리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특이하죠. 나무예요. 나무 스킨헤리. 그 다음에 퍼플라이스. 퍼플라이스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이즈도 커요. 대품이고. 요런 거는 얼마? 28,000원이네요. 28,000원에 보여드렸고. 빛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이 군생. 조이 군생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만 원에 소개가 됐어요. 지금도 이제, 판매가 이제 소개는 이미 됐고, 여러분께서 이제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실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조이 군생 만 원. 이렇게 보여드리고, TP 자가 로즈도 이렇게 12,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색깔 이쁘죠?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이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폴리린제 아나 사이즈 좋죠? 이런 거 16,000원에 빨간색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거 보라색이죠?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이죠? 중대 사이즈입니다. 가격 16,000원. 16,000원에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세도이데스 요거는 7,000원. 7,000원 이것도 좋죠? 가격? 이것도 풍성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쁘다. 이것도 하나 데려가고 싶네요. 세도이데스. 그 다음에, 문가디디스 철화. 문가디디스 철화. 요거는 그냥 4만원 귀한 아이였고, 하올랴도 보여드렸어. 7,000원이죠. 요것도 완전 짱짱이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핏감 나온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묵은둥이고, 그 다음에, 플라망고 금. 금. 와, 이거 지금, 물을 굶겨서 그렇지. 진짜 물 이제 먹고, 뿔이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쁘대요. 이거. 환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요거는 이제 가격이 있죠. 금, 플라멩고 금. 35,000원. 3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플라멩고 금이고, 알바다의 여인. 요거는 2만 원에, 이제 2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이것도 2만 원 가성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화분에 올려놓은. 와, 진짜 보면, 이렇게 당겨지는 게 있어요. 얼굴이. 얼굴도 그렇고, 품종도 그렇고, 와, 정말 이건 너무 좋다. 가성비 너무 좋으니까, 데려가고 싶다. 뭐, 이거. 너무 데려가고 싶다. 맛있습니다. 2만 원 강산 굉장히 좋네요. 알바뷰티도, 이거는 인기 품종 여러분께서 많이 찾으셔갖고, 다시 입고가 된 알바뷰티는 13,000원. 13,000원. 이것도 사이즈가 완전 중대형 사이즈예요. 중대형 사이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서 하이트 미니마. 하이트 미니마도 보여드렸죠. 하이트 미니마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8,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랑이 세레나데라는 품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9,000원. 9,000원에 보여드렸고. 이쁘죠? 9,000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새우 간도리스 철화. 새우 칸도리스 철화 이것도 14,000원. 아까 위에서도 있었어요. 요 아이도 인기 좋아갖고 많이 찾으셨대요. 그래서 더 이제 입고가 된 거고. 온슬로우 이렇게 큰데 이거 3만 원 완전 대사이즈죠. 엄청 커요. 온슬로우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거는 이제 받으셨나? 여러분 사셨어요?
이렇게 온슬라우도 있고, 흑매화. 흑매화도, 아, 이런 거는. 대박이. 수영 너무 멋있어. 요거 이제 파랗게 이렇게 된 거는 운송 중에 있어서 그늘 햇볕을 못 봐서 그래요. 요거 이제 뿌리 내리고 그러면 너무 이뻐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쁘죠? 홍매화예요. 이게 2만원이었거든요? 2만원. 그 다음에 산이 군생. 산이 군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군생.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오고 있는 산이 군생도 보여드렸죠. 이것도 15,000원. 목대, 목질화가 다 돼 있고요. 목질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비. 대비, 군생 9,000원. 대비 군생 9,000원. 이거,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대비 군생. 또, 여러분께서 사셨어요? 대비 군생. 색깔 보라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쁘죠? 대비 군생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9,000원. 9,000원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몽인데요. 와, 너무 이뻐요. 엄청 사이즈가 커요. 3만원. 사몽 군생. 색깔 너무 이쁘고. 사몽 군생도 엄청 풍성하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사몽 군생입니다.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이거 다 엎어놓은 거는, 이렇게 엎어놨냐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잘못하다가 이게 목대가 분리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샤몽 군생이고, 양진도 보여드렸죠. 양진도 사이즈별로 대사이즈, 그 다음에 중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아르제. 아르제도 완전 부분들이. 아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 아르제입니다. 이런 거는 8,000원. 8,000원에 소개해드렸죠. 기르바의 장미도 와, 귀한 아이도. 저 이거 하나 찜해야 되는데. 찜. 이걸로 찜할까? 이걸로도 너무 이쁘다. 오시면은 이렇게 골라가실 수 있어요. 저처럼. 근데 이제 택배로 하시면 좀 이제 사장님께서 주실 건데, 택배로 좀 주시면 됩니다. 크리바이 장미. 하나 찜해야 되겠어요. 저 이거 너무 찾았, 예전에 너무 찾고 싶,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사실. 수입이 이렇게 예쁜 게 들어갔네요. 요거 15,000원이죠? 15,000원이고, 수연도 두 가지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보라 수연은, 이건 28,000원. 사이즈는 커요. 대사이즈에요. 완전 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만원에 보여드렸고, 이거는 모란이고요. 모란. 9,000원. 미울도 너무 좋죠. 가격. 이렇게 큰 미울은 여러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미울입니다. 미울. 너무 좋죠. 제가. 찜해 놓은 거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챙겨가야지. 이렇게 미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3만원이죠 사실 이것도 데려가서 키워보고 싶어. 너무 예뻐요. 이거랑 사몽. 사몽도 너무 예쁜데. 어떡해.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 너무 좋지 않아요? 2만원 크리스탈. 이건 꼭 제가 데려가려고. 이렇게 기르바이 장미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수연. 수연도 이렇게 있고요. 와, 사이즈 좋죠? 대사이즈입니다. 완전 대사이즈고. 요거 루쯔 무기라는 품종 요것도 있었고. 레드데이. 요것도 저는 큰 거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작은 걸 들어왔어요. 가격 좋은 가격으로 8,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레드데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사장님께서 심어놓으신 거. 심어놓으신 거예요. 아, 멋있어요. 심어 놓으신 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심으면 되시는 건데, 이게 사장님한테 대량으로 심기 때문에 화분에도 안 심고, 이게 삽목판에 이제 구멍이 없는 삽목판인가, 구멍 있겠죠? 구멍 있는 삽목판에 상토만 올리셨어요. 상토만 올리셔갖고 지금 뿌리를 내고 있는데, 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런 아이, 그리고 제니금, 요것도 제가 보니까 뿌리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소단에 보면 뿌리 있죠? 이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이거는 이제 10,000원에 소개가 됐죠. 이런 거 다 판매되는 거니까 마음에 드시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얘 대박이었어요. 진짜 뿌리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뿌리가. 이거는 2만원. 2만원이고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콜리나. 콜리나 9,000원. 러브레터 이런 거 6,000원. 이제 자막은 안 넣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시고. 삼양의 장미 이런 걸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히알이나. 다 소개가 됐던 아이들이라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다고 매장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서 사가신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13,000원. 크림베리는 히알이나 6,000원.
9,000원이고, 이런 거 라비두스도 이렇게 군생 좋은데 9,000원이고, 참고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떨어진 거는 좀 싸게 드릴 것 같고, 오시면. 요건 이제 콜로라타. 콜로라타도 5,000원.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콜로라타. 그 다음에 레드벨벳은 4,000원. 이것도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핑클루비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3,000원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뿔이 나오고 있어요. 3,000. 그러니까는 원종 레드 기반 색깔 너무 이쁘죠. 6,000원. 6,000원이고, 그다음에 이쪽 와서 이거는 SP. 또 뿔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하나짜리 보여드릴게요. 보면 뿔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안 나왔네? 요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얀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 있고, 좀 늦게 나온 거, 빨리 나온 거 있고, 그래요. 핑클루비도 이렇게 나오고. 얘는 아직 안 나온다. 얘는 아직 안 나와요. 언제, 얼마 안 됐나 보네. 그리고 여기 SP, 이런 아이들. 요거 하얀 여인. 이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려요. 2만 원이고. 요건 백야 군생인데, 와. 14,000원. 사이즈 좋고. 수염금은 12,000원. 12,000원이고. 여기 이제 심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알바비트 아까 보여드린 거고. 수련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만 원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틴. 크리스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16,000원에 이거 아주 커요. 대사이즈예요. 아주 큰 사이즈고, 요거는 블루드림이라는 품종. 이것도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15cm 정도 되잖아요. 15cm 정도 되는 블루드림. 그다음에 케미솔이고, 사이즈 아주 좋고요. 케미솔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24,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달마법사. 그다음 팅커베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담도 있었고. 그다음 이런 아이도 있죠. 퍼플 딜라이드 금. 미니 황비앙. 퍼플 딜라이드 금도 뿔이 나오는데. 너무 사가셨네. 이거 엄청 싸게 드리는 거잖아요. 12,000원. 미니 황비앙은 9,000원. 이것도 뿔이 다 판매가 되죠. 여기도 아까 있었는데 사가셨네. 그다음에 시에라. 이런 거 12,000원. 요거도 지금 녹목단.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거 수련이고. 그다음에 테피 자가로즈도 아까 여기는 심어 놓으셨는데 뿔이 나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뿔이 나오고 있더라고. 어디 있더라? 이건데 보면 나오고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레인스타 빨갛게 불 들어주는 거고, 화이트 팜. 이것도 뿔이 나와. 나오고 있죠? 베비나 금 5,000원. 화이트 팜도 5,000원. 레인스타 8,000원. 이거 레드노블 8,000원. 이것도 뿔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른 잎새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뿔이 나오고 있고. 12,000원. 이거는 실크벨 작은 건데 11,000원. 제티피 8,000원. 8,000원. 폴다시스. 폴다시스 7,000원. 7,000원이고, 폴다시스 여기도 있고, 5,000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거는 빙홍다 2만원. 이거 자구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나오고 있고. 이건 15cm 넘어요, 사이즈가. 핑키금. 핑키금 24,000원. 수연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거는, 큰거안 좋으시면 작은 거 사시면 되는데, 이거 12,000원. 우와, 지난번에보다 보시면, 이렇게 얼굴 수가 이 정도 있거든요. 이거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암스트롱도 이렇게 있었고. 암스트롱 28,000원? 그죠? 8,000원이고.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안 심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합편으로 해서, 여기, 이모네 다육이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쪽에 보면 매장 판매 상품도 있어요. 이런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가격 써있는 데서 모두, 반값으로 드리는 거래요. 50% 할인합니다. 릴리페리드 이런 거 9,000원인데, 그럼 뭐 4,500원, 4,000원에 드릴 것 같고, 요런 거 이제 색깔 내면 되는 거고요. TP도 이렇게 있고요. 색깔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햇볕을 좀 많이
가려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이제 그 수입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들들어져 있는데, 이런 거 블루에프도 13,000원이면 반값이면 6,000원? 6,000원, 6,500원 정도? 알레그로도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여기 염자, 오시면 이제 이거는 50% 예, 사가실 수 있는 노레반스 철화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선인장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사장님께서 매장, 이제 수입다이 하기 전에 판매됐던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6,000원인데 3,000원에 드리네요. 뭐 이런 거는 좋죠. 이런 것도 핑크 샤닝이 이것도 가격 고가거든요. 이것도 5,500원에 사실 수 있네요. 사이즈도 좋은데? 이런 아이들 백장미 이렇게 58리나 이런 거 누비도난데? 이런 거는 10,000원에 사실 수 있을걸요? 이거 2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다 50% 여러분 50%에 들어가시면 되시고, 이렇게 많은 사이즈 이거 워셔예요. 워셔 이런 거 5,000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워셔 빗감 나오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죠? 이쁘죠? 와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이름이요. 이거는 수입다이구를 키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대로 심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멋지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합편으로 해서, 여기는 금강 이문내 다육이에요. 이문내 다육에 있는 다육들을 이렇게 종합편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다육들은 모두 50% 할인합니다. 이스트렐라 9,000원인데 2두인데, 이두도 무분둥이인데, 이런 거는 4,500원에 들어가실 수 있고, 핑크베라도 이런 거 3,000원 들어가실 수 있어요. 6,000원이잖아요. 3,000원. 이런 거는 실버스텔인데, 이런 거 6,000원. 6,000원에. 오, 색깔 이쁘다, 이런 거. 이쁘죠? 이런 거 레드 너무 골라가셔야 돼요. 택배 안 돼요. 그래서 택배는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셔갖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가시라고, 이제 반값 세일로 해드리는데, 사실 사장님께서 이거 데려놓은 지 작년 제가 알고는 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다육이 가격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착해졌고 그렇지만, 그때는 좀 가격들이 센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창도 지금처럼 그렇게 착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지 않은 그때 작년 1년 전에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원가 이하로 드리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값으로 해서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블루 이거 멘탈인데 이런 거는 12,000원인데 이런 거 6,000원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6,000원. 나나 꾸미니도 이렇게 대품으로. 대품이었는데 많이 굳혀졌네요. 물을 좀안 주셨나?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이런 흑법사 아이들 군생들도 이렇게 있어요. 오셔갖고 구경하셔서 착한 가격으로 닭들 보물로 찾아가세요. 보물찾기 해보세요. 시간 되면 오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되시고, 여기 이게 레드노블 같은데 이런 거 7,000원 써있네. 이런 거 3,500원 들어가시. 아니 이건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라덴다. 이런 거는 그런 거 같고. 이렇게 할로윈도 심어 놓으셨네. 이런 거는 수입 다육은 아닌 거 같고, 기존에 있는 이런 창다육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렇게 살수 있는데, 창다육도 가격이 너무 좋아져서, 그죠? 우주목은 이런 건 6,000원 써 있는데요. 3,000원에 들어가시네요. 엄청 큰데? 이런 아이들. 이 선인장 너무 이쁘다. 핑크색으로 빛깔이 나오네. 하얀 빛깔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찾기에서 찾아보세요. 보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득템할 수 있는 여기 금강 이문내 다육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종합편으로 해서 수입다육 전체와 다육들 그리고 화분도 좀 보여드렸고, 여러분께서 오시면 매장 상품 50% 할인 금액으로 드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